자, 반갑습니다. 조커입니다. 자, 우리 엔캠이랑요, 중앙첨단 소재랑 대주주가 같기 때문에, 한 통으로, 통합으로 제가 묶어서 같이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중앙첨단 소재 주주님들도 엔캠 영상 통해가지고 정보 같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엔캠에 대해서 마이너스 4% 정도가 빠지게 되다 보니까 질문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자, 어떤 질문이냐? 자, 유상증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요거 괜찮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유상증자 하게 되면은, 자, 기존에 있던 주주의 가치가 떨어지죠. 자, 요거는 사실이지만, 자, 유상증자를 하면은 우리 엔캠에 어떤 게 들어옵니까? 자, 돈이라는 게 들어오죠. 자, 결국은 이 돈이요, 어디로 쓸 거냐, 엔캠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걸할 거냐에 따라서 유상증자가 악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재료로 활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번 영상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 지금 24년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가족분들과 조금 더 따뜻하게 연말 마지막 보내시라고 제가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자, 어떤 거냐? 제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물고기를 제가 잡아서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해줄 거 있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서 우리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는요, 제가 이 내부 자료 같이 제공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PDF 파일로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아직 내부 자료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중간에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엔캠 조금 유상증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상증자가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4% 정도의 이제 종가 마감을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엔캠이 약 2,500억 규모의 이 전환 사채를 공모를 했습니다. 자, 2,500억을 어디다 엔캠이 쓰려고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일단은 2,500억을 모집을 했는데, 자, 2,500억 중에 1,700억 이상이 청약 미달이 나왔다라고 해요. 자, 즉 무슨 말이냐면은 2,500억 정도가 엔캠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인 돈은 약 1,800억 정도? 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1,800억이 엔캠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지, 굳이 2,500억을 다 채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재료로 쓸수 있고, 자, 호재다. 요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2,500억을 물론 전부 다 공모를 하진 못했지만, 우선적으로 1,800억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이 돈도 작은 금액입니까? 자, 이돈 갖다가 엔캠이 어떤 걸 하려냐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자, 이렇게 돈을 끌어모은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유럽 시장에서 이 노스볼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시장 점유율 1등 회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유럽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이 노스볼트가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그러면서 이제 노스볼트가 없어지죠. 자,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 유럽 시장에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기차가 팔리면은 어떤 게 필요합니까? 배터리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배터리 공급을 어느 나라가 이제부터는 어떤 기업들이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자, 배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K 배터리가 앞으로 유럽 쪽에다 공급을 할 것으로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중국 기업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글로벌 시장 쪽에서 배터리 1위인 기업은요, 중국의 이 CATL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CATL이 유럽으로 못 들어가는 게요 앞에 중국이라는 게 붙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안 그래도 찍어 누르려고 했는데, 이 CATL이 유럽 시장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거를 미국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CATL이 못 들어가면은 누가 들어간다? 자, 우리 바로 K 배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배터리 3사 있죠? 자, 누구누구 있습니까? 삼성 SDI, LG 엔솔, 그리고
SK온. 요게 배터리 셀 3사거든요. 대표적으로. 근데 갑자기 왜 엔캠을 설명하다가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기업들을 설명을 했냐. 자, 우리 LG 엔솔이 엔캠이요. 자, 보시면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엔캠이 자, 프랑스를 거점으로 지금 공장을 엄청 짓고 있죠. 자, 프랑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죠. 그죠? 자, 엔캠은 뭘 만듭니까? 공장에서 뭘 만들죠? 바로 전고체. 그리고 전해액을 만들죠. 이게 액체 형태로 가면은 이제 전해액이고 고체 형태로 가면은 전고체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최근에 전고체가 이 미래 차세대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불이 안 나는 차세대 배터리로 굉장히 지금 전고체가 뜨겁거든요. 지금 핫합니다. 엔캠이 이걸 노리고 전고체 양산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프랑스, 유럽에다가 지금 공장을 지으면서 앞으로 이 프랑스의 배터리가 공급하는 거에 우리 엔캠도 같이 참여를 전액으로 전고체로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죠. 자, 공장을 짓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 증자를 하면서 그 1,800억으로 들어오는 돈을 공장에다 짓는데 앞으로 쓸 생각입니다. 뭐 일단은 뭐 직원도 채용을 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설비도 넣어야 되고. 엔캠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상 증자를 했던 거고 결국은 들어가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 자, 불이 나지 않는 차세대 전기체 배터리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 전기차의 리스크가 뭐냐면은 자꾸 불이 나잖아요. 불이 한번 나면은 꺼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소화기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불이 나지 않는 차세대 배터리에다가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죠. 자, 요거를 제일 잘 만드는 국내 최초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시킨 TD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엔캠이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앞으로 엔캠은 전고체 대장주가 된 거죠. 불이 나지 않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엔캠이고 그러한 불이 나지 않는 배터리를 유럽 시장에서 공장을 지음으로써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는 거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던 거고 이 돈을 유상 증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결론은요. 유상 증자가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주들한테 조금 악재로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결국은 전고체를 많이 팔수록 실적 전환이 되고 주가의 변동성을 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TDL이 이 엔캠이 이어서 블루토스라는 회사와 이제 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걸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전고체 시장을 선점을 지금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TDL이 엔캠에 있죠. 그죠? 엔캠이 지분 인수한 기업이 바로 TDL이기 때문에 결국은 엔캠이나 자, TDL이나 이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시장 점유율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지금 이게 이슈거든요. 자, 전고체 시장을 한번 잡으면은 이제는 불이 나지 않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자,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은 앞으로 엔캠의 전고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이 안 나야 되겠죠. 배터리가 안정성을 인정을 받아야지만 결국은 전기차가 잘 팔리기 때문에 이 전기차를 판매하는 이 완성차들은 뭐라고 광고를 하겠습니까? 우리 차는요. 불이 나지 않습니다. 불이 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엔캠의 전고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엔캠이 이런 전고체로 불이 나지 않는 배터리 전고체로 이 유럽 시장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지금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고 중국에는 최근에 이 ESS용 공급자로 선정이 됐어요. 자,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자, 이게 어디다가 쓰이냐면은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AI를 돌리려고 하면은 수많은 데이터를 한 방에 돌려야 돼요. 컴퓨터가 여러 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공급을 뚝 끊기게 되면은 갑자기 AI 산업이 AI 이 분야 이 사업 쪽이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되면은 요게 AI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 AI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자, 필요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배터리나 이런 만드는 기업들이 전기차에다가 배터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다가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엔캠이요. 중국에다가 일단은 지금은 공급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ESS가 웬만한 빅테크들한테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자, 어디다가 또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중국 말고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MS 그리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자, 정보를 팔고 하는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엔캠이 추후에는 공급 계약이 들어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전고체가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이 엔캠 쪽이 전해액을 원래는 한 8만 톤 정도를 이제 생산하던 거를 22만 톤으로 증설을 했다라고 해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엔캠의 전고체가 그만큼 잘 팔린다는 겁니다. 지금 수요층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산 캐파를 늘려가지고 더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이 증설을 한 거죠. 자, 그만큼 잘 팔리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 또는 25년의 1분기 실적에서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적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엄청 크게 올라가겠죠. 자, 요거를 우리 세력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4% 빠졌잖아요. 자, 이러한 1위 1비 등락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가슴이 아파하고 마음이 아파할 때 우리 세력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게요. 자, 보시면은 엔캠의 수급 현황입니다. 엔캠 수급 현황을 보시면은 외인 쪽 기관 그리고 금융 투자에서 매집한 물량이 대략적으로 한 900만 주 정도가 얘네가 매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얘네가 이러한 지금 내러티브 형성이 되고 앞으로 엔캠의 이 전고체가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기업 가치로 밸류에이션 평가를 했을 때 엔캠의 현재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매집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주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물건이 원래 이게 만약에 3만 원짜리인데 지금 3천 원에 팔고 있어요. 그죠? 어떠한 이슈 때문에 3만 원짜리가 지금 3천 원에 팔고 있다라고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 안 사실 겁니까? 이거 사야죠. 그죠? 정말 이 기업의 가치를 안다라고 하면은 삽니다. 얘네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고 우리 주주님들 개인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저렴한 건지 고가인 건지 모르고 그냥 주가가 지금까지 많이 내려왔으니까 앞으로도 더 내려갈 거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물량을 많이 털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영상이 널리 널리 퍼뜨려서 더 이상 개인 측에서 매도 물량이 자 투매 물량이 안 나오게끔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지금이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이 핵심적인 추가 내부 자료 제가 먼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요걸 보시고 우리가 조금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PDF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 용량이 좀 큽니다. 제가 이거를 문자로 답변을 드리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청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고 자 차트로 돌아와서 대응 전략까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핵심 내부 자료는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나간 자료들은 제가 텔레그램방을 지금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내부 자료 외부 공유 금지라고 해서 지금 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자,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방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조코의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남겨드렸고요. 자, 문자로 신청하시는 방법까지 적어놨습니다. 자, 요거 신청하시고 위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서 들어가
오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텔레그램 방 이런 거 이용하지 않는다. 카톡만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PDF 파일로 내부 자료 추가적인 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우리 NKM 차트를 잠깐 보면요.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죠. 자, 그런데 과거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자, 원래는요, 이게 얼마짜리였냐면은 최저가가 이 49,300원짜리였어요. 그죠? 자, 여기 49,300원짜리 언제 23년 11월 2일까지 94,300원짜리가요. 주가가 이 24년 4월에 39만원 10배가 상승이 나왔었죠. 자, 요때도 우리 기관 쪽이랑 이 증권가 애들이 저는 짰다라고 보거든요. 10배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여기서부터 매집하고 그대로 거의 뭐 직선으로 올라갔죠. 90도 가까이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는데, 자, 이때 특이점이 있었다라는 게, 이 엔캠이 기관 쪽이 매집 물량이 엄청 컸었거든요. 자, 그런데 증권가 쪽에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올려놨었어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목표 주가를 보고 개인들이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자, 고점이 형성됐을 때, 그리고 고점이 형성됐을 때, 여기서 매집했던 물량을 여기서 털고, 여기서 털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물량을 누가 다 받아주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받아주면서 고점에 많이 물렸었죠. 자, 요 시점이 거래대금 터져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물량이 여기서 매도를 했다 판단을 하고 우리가 빠르게 나왔어야 됐는데, 자, 당시에 조금 대응이 늦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지금 물리면서 악성 매물대를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죠. 그 뒤에는 주가가 어떻게 됐냐, 더 이상 개인분들이 물량을 받아줄 돈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거래대금이 떨어지면서 한없이 내려오게 됐잖아요. 이렇게 조금 내려오게 됐는데, 제가 왜 이제는 봐야 되냐라고 하냐면은, 지금 상태가 여기 보시면은 역배열 상태입니다. 주가가 바닥 한번 다진 상태에서 역배열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와줄 수 있거든요. 자, 원래는 지금 자리가 요 시점이랑 똑같습니다. 역배열 상태에서 바닥 다져주고 주가가 점프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힘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위에서 나오는 매도세 때문에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동일한 자리가 다시 왔습니다. 역배열 상태죠. 지금 역배열 상태고 바닥 한번 다져줬고, 바닥 한번 다져줬고, 골든크로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올 자리입니다. 자, 골든크로스 나오고 여기는 추가 상승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요, 위에 상단에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악성 매물대가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 바닥 찍고 골든크로스 그리고 추가 상승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한테요, 정확하게 누군가 그냥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물량 조절을 해야 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은 저한테 종목명이랑 평당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적정 주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당가가 뭐 다르잖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대응 방안 별도로 말씀드릴 겁니다. 저한테 종목명이랑 평당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캠이면요, 이렇게 엔캠 적고 내가 평당가가 12만원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12만원이라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적정 주가랑 대응 방안 말씀드릴 건데, 혹시 저한테 문자를 주셨음에도 아직 내가 답변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답변을 다 못 드린 점은 죄송해요. 자, 그러나 추가적으로 저한테 재신청을 하면은 제가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라도 적정 주가랑 대응 방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돈을 버는 구조와 원리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매일 선착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날그날 변동성에 따라서 종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제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내가 신청했는데 종목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오늘
다시 한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세력들을 이용해서 종가 베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시장의 영향을 가장 안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이렇게 오픈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언제냐면은 11월 13일 날이죠. 제가 이때 두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상태로 역배열 상태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아주 작은 재료 하나만으로 동일하게 주가가 점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 봐야 될 종목, 범양건영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이 노브랜드라는 종목, 두 종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1월 13일 날에 범양건영이라는 종목과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노브랜드라는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브랜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11월 13일 날 이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 30% 정도가 지금 수익을 났을 겁니다. 자, 다음 날도 바로 수익을 났었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었으면 더 큰 수익을 봤었겠죠. 자, 그리고 노브랜드 말고요, 제가 범양건영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죠. 범양건영도 잠깐 보시면은 말씀을 드린 시점부터요, 11월 13일이면은 한 이쯤 되거든요. 요쯤. 자, 요때인데 음봉이 떨어졌을 때인데, 자, 이 시점부터 동일하게 주가가 몇 프로 올라갔냐? 약 30%가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제가 종가 베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종가 베팅은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종가 베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새롭게 문자로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적정 주가랑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매집주 정보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크게 먹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단타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좀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거나 직장을 다닌다거나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정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10월 4일 날에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10월 4일 날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자, 10월 4일 날 이점 한 이쯤이거든요. 자, 요때랑 비슷하죠. 그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크게 상승이 나와졌죠. 10월 4일 날부터도 바로 10월 23일 날까지 몇 프로 정도가 올라가졌냐? 약 31% 정도 이렇게 올라가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샤페론만 더 드렸던 게 아니라 제가 10월 2일 날에 DGP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태성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과거 차트이긴 한데, 태성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6% 정도가 올라와졌죠. 자, 그리고 DGP는 좀 크게 나와졌던 게 상한가를 다음날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맞춰서 하시면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라는 제가 종목도 10월 7일 날에, 안 보이네요. 10월 7일 날에 제가 리가켄바이오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과 그 다음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받았던 게, 제가 이 리가켄바이오를 10월 7일 날 이 시점부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계속 질문이 왔었어요. 이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언제 매도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았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글을 써드리면서 10월 8일 날도 말씀드렸죠. 리가켄바이오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 자, 이때거든요, 차트가.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주주님들이 이제 욕심 때문에 빨리 매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 글을 써드리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10월 16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0월 16일 날도 리가켄바이오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자, 26%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10월 7일 날부터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리가켄바이오 결국은 11월 6일 날짜로 26%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직장인이라 나는 빠른 거 못한다. 그리고 나는 좀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새롭게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내가 어제 못 받았어도 종목을 못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한테 다시 신청해주시면 되고 오늘 신청하셨어도 내일 또 신청하시면은 제가 그날그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